204번 문장도 비교급의 문장이 있죠. 비교급의 문장. 자, 읽어보면서 가겠죠. By the time. 시간에. 어떤 시간? He reached the adolescent. 그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. A boy knows. 소년은 압니다. There is a time. 시간이 있다고요. 때가 있다고요. 뭔 때입니까? When is the better? 자, 좋은 때가 있다고요. 뭡니까? To tell a lie. 거짓말을 할 것이 더 좋은 때가 있다. 라고 하는 거야. 뭐보다도 To tell us absolutely unsparing truth. 그죠? 절대적이고 아낌없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게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. 됐어요?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배워가는 거죠.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부터. 그래서 거짓말을 조금씩 합니다. 우리 애들도 막 그런 것 같아요. By the time 나왔어. 아니, 설명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telling하고 to tell이 나지. then이니까 비교급이죠. 앞에 누르실 것 봐도 동명사는 있다 없다? 없다. 그러니까 일단 to tell로 가겠지. 찍어놓고 문장을 파악해보면서 가는 거야. 시간이 나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뭐가 생략됐다? when이 생략됐다. 관계 부사겠죠? 그가 청소년이 됐을 때 reach는 타동사라겠어요. reach s을 쓰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청소년이 됐을 때 자, 소년은 압니다. 주어 동사 뭘 합니까? that er를 한다는 거죠. 이게 다 명사절이겠지. 목적어겠죠? there are time 시간이 있다.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. 때가 되었다는 걸 압니다. 뭐 이 말이겠지? 시간이 있고 왜니까 또 관계 부사겠죠? 이렇게 여기까지. It is better. 자, it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지? 됐지? 뭐 진짜 좋은 얘기네. To tell a lie. 거짓말을 하는 것이 is가 동사죠? better. 더 좋다.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항상 무슨 취급? 단수 취급.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좋다. 더 좋을 때가 있다. 이 말이겠지? 무엇보다도 앞에가 주어는 뭐야?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투부정사를 썼죠. To tell the truth.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도. 아, 이건 필요가 없겠죠? 형용사 문장이겠죠? 아니, 이거 안 해도 돼.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도. 자, 그럼 뒤에가 뭐 생각해? 진실을 말하는 것이 is? 더 좋다 이거죠? 됐니? 투부정사하고 투부용사를 비교했죠? 여기서는 better라도 하기보다 저 원급을 써줘야 뒤에는 것이죠. 진실을 말한 것이 더 좋다 하고 자 그것이 더 좋다 라는 문장이겠지? 정리.